이게 뭐예요? 강동원? 최민수 씨 아닌가요? 최민수 씨? 아, 여기 금리 나오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또 차를 좀 보려고 나왔는데, 또 호피디님 여기 뭐 온 이유가 있다면서요? 카니발을 그때 재벌님에서 촬영용으로 제가 구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검정색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기스도 잘 보이고 먼지도 잘 보이고. 보니까 요즘에 하이리무진 예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막 그냥 풀세팅 특장돼가지고 막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르지 했더니 다 특장 차량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가격 차이 크게 안 난다요? 크게 안 나는 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여기에 그 특장 업체인 JS 리무진이라고 엄청 유명한 데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우리 이제 카니발 새롭게 바꿀 거 있나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나 좀 어마어마한 차량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JS 리무진 와가지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빨리 왔어요. 장난 아니에요. 난리 나요. 제발 저기 흰색 있는데요? 아, 흰색 있는데 난 다른 걸 잘못 봐버렸어. 저 태우고 다닐 거면은 요 정도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뭐예요 또? 벤츠는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크기가 너무 큰데? 아, 요 정도 뒤에는 타줘야 저 촬영하러 갈 때 피로 좀 풀리고 위상도 좀 살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 그쵸? V클래스라고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이 V클래스를 컨버전 해가지고 완벽한 의전 차량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벤츠에서는 사람이 타는 세단이나 요런 거에 다 클래스를 붙여요. 근데 우리 예전에 매트리스 특장된 차도 타봤었죠. 멋있는데 뭔가 승합차 느낌이 났잖아요. 얘는 정말 사람이 운전하고 뒤에 사람이 탔을 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 에어서스펜션 없으면 차 타요 안 타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죠. 네. 네, 저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얘는 에어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이렇게 봤을 때 또 멋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AMG 라인. AMG 라인. 한 줄 요 라인 있잖아요. 별 표시랑 이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한 줄 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스포티해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위쪽에 DRL 램프까지 쫙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눈빛이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이런데 AMG 라인 때문에 이런 데까지 좀 스포티한 느낌이 갖춰져 있고. 보통은 이게 크롬 죽이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크롬 죽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이면 안 돼요. 대표님들 같은 경우나 막 사장님들 아니면은 내가 또 기사를 두고 막 타시는 분들, 내가 운전해 좋다, 내 뒤에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진짜 요 벤츠 이거 타면은 난리 나죠 진짜. 야, 근데 재벌님은 차를 볼 때 에어서스펜션 성애자잖아요. 저는 또 다르게 조명성애자예요. 조명성애자. 이리고 차를 살 때 가장 1순위로 보는 게 이 차가 앰비언트가 되냐 안 되냐. 색깔이 몇 가지가 나오냐. 간접으로 해서 은은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이게 밤에 달릴 때 이 옆 라인으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4인승이거든요. 야, 이게 저 잘 어울리는데요? 이 카니발 우리가 그거 살 게 아니었었는데요? 소피님 딴 데 돈 쓰지 말고 이걸 샀어야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의전용 아니에요? 이거 너무 편한데요? 아, 일단 이 시트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 예전 지금 전세대 카니발 있잖아요. 네. 그 하이리무진 두 대가 있긴 있었었어요. 똑같은 걸 두 번을 샀었는데 그때도 이런 특장 업체에서 실내 컨버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족도 울고 이게 맞나? 내 마음도 울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그 특장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순정 같아요. 기능들 보여드릴게요. 와, 버튼 딱 누르면은 다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나와요. 이쪽에도. 야, 무슨 트랜스포머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납을 할 수가 있고 이쪽에도 뭔가 뭐 물건을 넣을 수가 있고 이쪽 양쪽 다 이게 열려요. 이쪽에도 이제 좀 얇은 짐 같은 거 좀 이런 거 좀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커피 좀 준비해 왔어요? 커피까지 준비해야 되나요?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뭐예요? 브렉퍼스트 먹고 싶어가지고 브렉퍼스트 커피도 이렇게 꽂아서 먹을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간단한 막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뭐 잠깐 뭐 쓰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결제 서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쪽에도 좀 뭔가 공간이 있구나. 좀 자잘하게 넣을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좀 다용 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런 거 이제 진짜 너무 이게 다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캡슐 나와. 오, 이거 뭐예요? 캡슐 나와줘야죠 이렇게. 밀어서 잠금 해제. 네, 여기서 시트 이제 조절도 가능하고 숄더 뒤로, 숄더 앞으로. 여기서 열선 시트 이런 것도 들어 있고. 마사지. 어때요? 꾹꾹인가요? 이런 의전 차량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꾹꾹이 정도가 아니네. 다 큰 성인 고양이네. 아, 그래요? 이거 마사지 시트도 되게 편안하고요. 허리 받침까지. 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메모리 기능, 메모리 시트까지. 여기서 이제 다 이런 조절을 다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컨트롤러 자체가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괜찮네요. 그리고 저 지금 다리가 쪽으로 너무 지금 피가 쏠리고 그러거든요. 네. 또 뭐가 있나요? 이것도 뭐예요? 저기서 캐리어 하나씩 나와줘야죠. 여기서 딱 이제 매니저. 매니저 앉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오늘 그 양말 새 거 신고 왔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받침용으로도 쓰는 거군요, 이게. 네.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아, 또 인원이 많아졌을 때 고객님 비행기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에 출발합니다. 1등석 느낌. 1등석에 이렇게 비서 한 명씩 앉아있는. 아, 그래요? 네. 오, 뭐야. 재벌 위스키 좋아하잖아요. 네. 위스키 같은 거를 이렇게 꺼내서. 와, 위스키병하고 위스키 컵 세트도 다 들어있고. 아, 너무 좋다. 여기는 이제 커피도 이렇게 한잔할 수 있게 이렇게 차 이렇게 전용 컵까지 다 들어있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앉은 사람들도 여기다 이제 컵홀더를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말도 안 되게 많은데 되게 이게 촬영하면서 재밌는 게 이런 거 찾는 재미가 있어요. 엄청난 기능들. 아, 그리고 이쪽이 야, 이런 거 좀 예를 들면 해외 나가면은 미술관이라든지 되게 좋은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천장 이렇게 놨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다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는 느낌이 나고요. 좀 그냥 되게 고급진 느낌? 스타라이트 비춰주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막 진짜 휘황찬란. 호피디님 완전 취향. 아, 저 조명 무조건 조명. 네. 저기 보니까 네. 컨트롤러도 바로 옆에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이렇게 껐다 켰다. 내가 이거 진짜 그냥 잠자고 싶을 때 이것도 불편하다면 이것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사이드 램프도 껐다 켰다. 이게 무빙인데 이게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편해요. 막 어디 들어가서 터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 물리. 네, 물리. 우리가 좋아하는 물리. 그리고 TV 버튼이 있거든요. 네. 여기 한번 누르면은 됐다. 이렇게. 여기에 바로 그 넷플릭스랑 여기 리모컨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가기로 그러니까 빠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네. 여기서 바로 조절해가지고. 야, 저희가 그 최근에 신형 7시리즈 찍으면서 천장에서 모니터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용할 때마다 이게 운전석을 좀 가리더라고, 시야를. 아, 맞아요. 이 정도는 천장에 붙어 있어야지. 백미러 있잖아요. 네. 저게 이 TV의 시야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야 이제 뒤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저희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죠. 아, 진짜. 와, 예. 컨버전 도전.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근데 저 이 정도 바닥이면 저 신발 벗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바닥 보니까요. 네. 바닥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 좀 밝아서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은은하게 다 들어오는구나. 제 취향인데요, 조명.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네, 이거 다 컨버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그냥 애초에 신발장 하나 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아까워서 신발 신고 밟겠나, 이거. 근데 저는요, 여기도 고급져가지고, 여기도 신발 못 밟겠어요. 근데 이게 요즘 워라벨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런 막 고급짐,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정말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까지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게 되게 또 명품의 느낌이잖아요. 우리 또 호피디님은 이제, 흑기 사니까, 운전석을 봐야 되잖아요. 흑기 사니까. 야, 이 가죽, 원래 이게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죽 마감이랑. 깔끔하게 잘 돼있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오디오인데. 부메스터가 또 들어가 있네. 네, 요 정도는 들어가죠. 뒤에 앉은 사람이 그냥 가서 음악도 들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아까 저 위스키 마실 때 그냥 갈 거예요? 음악 들으면서 가야죠. 있어야죠. 네, 음악 들으면서 가야죠. 이게 기존 V클래스에서 이쪽 대시보드 부분은 뭐 크게 많이 변한 건 없는데 일단 시트 자체가 이쪽도 와, 진짜 편해. 벤치 하면 문에서 또 시트 조절 해줘야죠. 네,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다 손 안 넣어도 되거든요. 네, 편안하다. 3000cc 디젤 모델인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 벤치의 에어 서스펜션 알죠? 그때 그 승차감은 엄청 나거든요.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이거 운전해도 괜찮겠는데? 시야감이 장난 아닌데요? 이쪽은 이제 전형적인 좀 벤치의 디자인 뭐 그대로 다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도 네. 요즘 거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트를 다 바꿔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메이커랑 요 마크랑 해가지고 이런 게 되게 좀 많이 고급진 것 같아요. 진짜 마감이 정말 예전하고 너무 다르네요. 저는 이런 공간을 진짜 좋아해요. 뭐가 있어요? 이 넓은 공간에 그냥 가방 하나 툭 놔야죠. 내가 뭐로 가방을 타고 났을 때 조수석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네. 바로 그냥 탁 놓는 거예요. 이런 큰 공간, 요 뒤에도 공간이 있어요. 다 이런 데도 공간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와, 전 이런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요쪽에 수납 공간 봐봐요. 야, 광활해. 여기 그냥 뭐 보스턴 백뿐만 아니라 책꽂이로 써도 되고 이제 컵홀더를 놓는 데도 이런 데도 다 있고요. 이게 팔걸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라인이 딱 맞아. 걸쳐서 쓰는 이 라인. 터치인데요, 또 터치. 부메스터 어때요? 좋은데요? 그래서 운전석 부분은 되게 심플하게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요. 이런 데에서 이제 문 열림 닫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운전을. 물리 좋네요. 네, 물리 좋아하잖아요, 우리 네. 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 이런 데 다 물리. 이런 게 좋아요. 천장 부분 이런 데도 되게 느낌이 좋게끔 가죽 천장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요. 운전석 부분도 되게 좀 세세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일단 요 차가 좀 2m가 넘는 차량이긴 한데 요즘 아파트 같은 지하주차는 아예 무리 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 창은 봐봐요. 이 정도 뒷창은 돼줘야 되지 않아요?
예전에 그 스테레오 보고 진짜 넓다 넓다 했었는데 유리창이 네. 어우 광활한데 이것도. 아 그리고 이제 리무진이라고 다 써 있으니까 그냥 V클래스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차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이쪽에 이제 V300D 이 딱 들어가 있고 보통 벽이 있는데 주차를 하잖아요. 아 트렁크를 못 열어. 근데 이거 지금 트렁크 길이 봐요. 열겠어요? 지하 주차장이나 이럴 때 이거 지금 이만큼 붙여놨는데 못 여는 경우가 생긴다. 트렁크에서 짐 빼야 돼.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이렇게. 이거는 그 현대 그 스타리아 이런 관계자들이 보시면 네. 이 기능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 열어서 이렇게 짐 빼면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좋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빼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만 열어도 이렇게 비는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네. 당연히 뒤트렁크를 다 열 수가 있죠. 닫고 여기는 림보 게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어디 캠핑도 갈 수가 있고요. 요 정도는 열려야 뭐 여기서 비도 피하고 여기서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앉으면 뭐 거의 기생충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기생에서 사는 여기서 살 수 있겠는데요? 여기 뒷좌석 사람들이 앉아도 모르게끔? 이 바닥이 느낌이 되게 시원하고 깨끗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도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만 깔아놔도요. 이 한강 같은 거 딱 보고 비가 왔으면 좋겠어. 이 정도 지금 비가 와야 돼요. 서도 괜찮잖아요. 그냥 앉아잖아요. 네, 제가 지금 오늘은 비가 와서 키가 좀 줄었는데 그래도 안다요. 아 그래도 넌 또 휠은 안 이쁘게 만들어 줄 알았는데 휠 이거 AMG 휠로 이쁘게 만들었다 되게. 휠도 이쁘고 이게 일단 V300D라서 2000cc 이제 디젤 터보거든요. 연비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연비 잘 나오죠. 저는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여기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것 때문에 에어 보이나요? 에어? 생 에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푹신거리는 거거든요. 벤츠 에어 서스펜션 들어있는 거 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없는 거 못하겠다 이 정도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카니발도 이제 컨버전이 엄청 돼 있네. 기존의 그 순정 하이리무진 대비했을 때요. 바디킷도 좀 달라요. 바디킷도 이런 데가 좀 더 이렇게 길게 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포르쉐 카이엔 같은 거 꾸미면은 막 길어지잖아요. 마치 여기서 여기 바디킷을 되게 좀 자연스럽게 되게 잘 달아놨고요. 이게 탐나는데요, 저거는 바디킷. 지금 흰색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죠. 요거 7천만 원대래요. 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왜냐면 우리 검은색 산 게 그 6천 얼마 주고 샀잖아요. 6천 한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고급지다. 선생님 뭐 한 거예요? 지금 왜 우리는 지금 순정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야, 이거 시트나 이런 게 마감 정도가 와 천장도 장난 아니죠. 아니 V클래스를 보고 와서 네. 카니발을 보면 뭔가 좀 급이 좀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요. 아 장난 아니죠. 이 정도면은 뭐 아 여기 바닥 봐봐요. 아 이쁘다. 아 이것도 좋다. 이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발판까지 딱 있고? 오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그 컨버전한 카니발 중에서 가장 기본 모델로 알고 있는데도요. 네. 야, 고급스럽네요. 밥 좀 주세요. 와 이런 거 되게 편한 거 알죠? 이렇게만 편해도 좋거든요. 이런 것도 다 이제 옵션이기는 한데 이런 거는 좀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책상 있는 거 너무 좋다. 아 이 마크가 상징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마크, 이 천장이랑 하이리무진 사시는 분들은 한번 매장 방문하셔가지고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거 너무 괜찮다. 방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프라임 모델이었고 그 다음 거 레벨 디아망. 아 여기부터 뭔가 좀 색 다르다. 이야 이거는 뭐 시트랑 거의 비슷한데 아 좀 다르구나. 아, 또 터치예요. 아, 그럼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죠. 이런 고급감 여기서 이제 리모컨 조절해줘야죠. 요건 또 급이 올라가니까 더 좋다. 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조절하고 뒷목 난리나요. 그래요? 이렇게 딱 하니까 와 아까 그 프라임 정도도 괜찮긴 한데 이게 또 디아망으로 오니까 사람의 욕심이 또 끝이 없네. 시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푹신해졌고요. 뭐 다른 기능적인 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게 헤드레스트가 네. 이게 알루미늄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적인 것까지 다 고려한 것 같아요.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 3열이 침대형이거든요. 지치고 힘들 때 어때 지금 침대 변하는 거 보여요? 트렁크를 열어놓고 누워서 그냥 하늘 보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으면은 진짜 또 애들 있는 집 있잖아요. 네. 진짜 애들 난리 날 것 같지 않아요? 거의 평탄화도 되네요. 네, 침대형으로 된다는 게 굉장히 편리하네요. 그런데 이제 또 더 높은 등급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뭐라 서밋이라 그랬나요? 서밋 등급? 서밋 등급. 아 여긴 뒷좌석도 이렇게 분리가 됐구나. 아 침대형이 아니라 이게 분리형으로 돼서 급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네. 아 역시 얘네 분리가 된 이 느낌에 요 색감까지 아까 좀 밝다가 얘는 살짝 좀 이제 어두우면서 뭔가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어두운 색상을 보여주고. 야 시트 이런 마감이나 이런 게 정말 한번 실제 매장에 한 방문하셔가지고요 이 퀄리티를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고 등급이 하나 있어요. 이거 위가 또 있어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의전용 차량 에어포스 원. 오, 미 공군 1호 에어포스 원. 휠부터 봐봐요. 휠부터 난리 나잖아요 지금. 예, 지금 달릴 준비하잖아요. 이거거든요. 4인승으로 나온 거 미쳤나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조명 성애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조명 진짜 예쁘네요. 진짜 4인승은 일단 앉았을 때 이 공간감이 엄청나다. 좀 더 활용적 있게 쓰실 분들 뭐 7인승도 괜찮은데 정말 나는 의전 차량으로만 차를 탈 거다 했을 때 이런 4인승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고스톱 싹 가능 아니에요? 네, 바로 그냥 고스톱 갈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다음으로 또 이제 이렇게 갈 것 같기는 해. V클래스로다가? 네네. 이 V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인승으로 나온 모델을 컨버전한 거기 때문에 버스 전용 차로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업무용으로 쓰일 때 부가세 환급까지 그런 장점들이 다 있어요. 혜택이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JS 리무진. 네, 서초 선생의 임범진 부장입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오늘 차 좀 구경을 했는데 난리 나네요, 진짜. 너무 멋있죠. 그리고 저희 또 이제 PD님이 진짜 좀 카니발 또 바꿀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그것 겸 또 방문을 한 거거든요. 예. JS 리무진만의 뭐 이렇게 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사령부의 네. 뭐 이제 이렇게 개발 업체 선정. 그린어지라 그래가지고 네. 2차 전지 배터리예요. LTO 배터리. 이런 걸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MOU 체결 다 돼서 저희가 독점으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F-15, F-16 전투기 이런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차 이름이 에어포스 원이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 그 하이루프 자체가 이 스틸 구조 특허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인증 자동차 제조기업.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뭐 JS 리무진이 다 기술력을 발판을 해서 지금 커스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네. 보니까 뭔가 그 롤스로이스 같이 뭔가 인디오도 가능한 거 하나 봐요? 네네, 에어포스성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고객님들 칼라로 해서 네. 세팅 다 가능하시고요. 일반 버전도 소폭의 추가 금액 있으면 다 이렇게 인디오도 가능하십니다. 그럼 스티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 넣을 그렇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가죽의 느낌이나 네. 어떤 칼라의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야 이제 뭐 촬영 용도와 가끔씩 막 같이 뭐 놀러 가고 이런 용도 때 좀 카니발을 사고 싶은데 이렇게 컨버전 된 버전을 네네. 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타요? 글쎄요, 저희는 이제 패밀리 용도로 이제 판매도 많이 되지만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 네. 의전용으로도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전용으로도? 네, 법인 업체라든지 일반 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네. 분들이 뭐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업무용으로 해서 이제 비용 처리나 이런 부분에 또 장점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 많이 하고 계시죠. 노피디님, 저는 그래서 아까 저거 프라임 있잖아요. 저 네. 기본 등급 컨버전 된 거. 네. 저게 7,000대면은 저걸로 좀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 네. 또 아까 제가 얼핏 설명을 좀 듣기로는 네. 또 로우 버전도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좀 나올 출시 예정인 차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있어요? 뭐? 네네. 네. 이 카니발도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금액에 맞춰서 로우 버전도 지금 거의 개발 끝난 상태고요.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죠. 네. V클래스도 사실 이제 4인용 의전 말고 로우 차량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로우된 버전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야 좀 이런 게 많이 좀 보급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니발 자체 하이리무진은 실제로 전시장에서 오셔서 직접 한번 체감하시고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초 전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뭐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아까 부장님 없을 때 몰래 여기다 발 올리긴 올렸거든요. 오늘 신은 새 양말이에요. 아까 몰래 한번 올렸는데 올려도 돼요? 네, 그럼요. 여기 구경 으로 오시는 고객님들도 많고 놀려도 되죠? 그럼요. 저는 이 차가 진짜 지금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이걸 뒤에 타고 막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냥 뭐 촬영이든 놀러 가는 거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정말 부담 없이 와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 JS 리무진 와가지고 구경 한번 해보시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달라요. 그리고 직접 앉아보고 이걸 해봐야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일단 왔으니까 뭐 내일도 와도 된다 그랬고 이따 저녁에 와도 된다 그랬고 문 계속 열려있죠. 그럼요.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고 좀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서 좀 TV 보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걸 또 이제 시승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 로우 버전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합리적인 가격에 그때 한번 제가 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챗볼이었습니다. 출국이 나오나요? 또 나오나요? 기대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